자,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펄어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성만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펄어비스 하면은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 같은데요. 먼저 간단한 예.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펄어비스는요, 게임을 제작하고 직접 유통 및 그 각 지역별 퍼블리셔를 통해서 간접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검은 사막이라는 IP를 가지고 일단 회사가 크게 일어나고 상장까지 됐고요. 현재 매출의 대부분도 검은 사막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게임 회사 하나를 인수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게임 IP인 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자체 개발한 검은 사막과 인수해서 보유한 이브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올해 2분기에 좀 좋지 않았던데요. 적자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 적자가 난 이유는 지금 그 이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이라는 그 신작 게임, 그러니까 검은 사막에 이은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그 신작 게임에 대한 개발 비용이랑 그리고 이제 인건비 증가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는데 아직 그 매출 자체는 기존의 매출 그대로라서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3분기부터는 다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개발 비용, 인건비 등으로 좀 비용 소요가 많아서 적자를 봤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3분기부터는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재 매출액의 대부분은 이제 검은 사막의 매출액 같은데요. 앞으로 나올 신규 게임 출시 일정 그리고 중국 진출 일정도 있던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신작은요 내년 중순쯤에 붉은 사막이 출시됩니다. 원래 올해 말쯤에 출시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 개발 인력분들이 이 연구 개발을 원활하게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대외적인 이슈로 좀 오픈이 다소 지연돼서 내년 중순쯤에 붉은 사막이 오픈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 도깨비가 내후년에 오픈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또 플랜 A라는 게임이 출시 예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하나씩 신규 게임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검은 사막 M이 지금 중국에서 이 베타 서비스 유저를 모집하고 있고요. 올해 4분기부터 출시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근데 이제 좀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게 최근에 그 중국 정부에서 그 게임에 대한 규제 뭐 흔히 말한 뭐 정신 아편이나 표현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검은 사막 M은 예정대로 올해 4분기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돼서 매출로 잡힐 예정입니다. 네, 연구원님 그 신작인 붉은 사막이 예상보다는 좀 출시 일정이 늦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액이 4천억 정도 예상하셨고 내년도에는 예. 한 1조 원 정도로 매출액을 추정해 주셨는데 이 근거가 예.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 예. 그래서 일단 올해 실적이 4분기부터 좋아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그 검은 사막 그러니까 그 중국식 포용어로는 흑색 사막이죠. 그게 이제 4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되면서 올해 실적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내년도에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원래 했던 검은 사막과 2부 거기에 중국에서의 매출도 반영되고 거기다가 이제 붉은 사막 신작 모멘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급격하게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그 펄어비스가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은 메타버스 게임인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깨비 출시 일정과 이 게임이 주는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할 걸로 보시는지요? 아, 예. 그래서 일단
도깨비는요, 내후년 중순에서 하반기 그때쯤에 출시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 트레일러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셨을 테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그 해외 그 메타버스 게임이 로블록스 못지 않은 퀄리티 어쩌보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좀 그 유저들의 기대감을 모으면서 주가가 한때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매출은 솔직히 아직 이게 뭐 막 정확하게 얼마가 할 거다까지는 막 딱 콕 집어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아마 도깨비가 제 예상이나 시장대로만 잘 되면은 이거는 뭐 기존의 검은 사막급 정도의 이런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단순하게 아시아권이 아닌 전 글로벌 대상으로 매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좀 내후년쯤에는 특히나 실적이 더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님 보고서에서 그 예.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자체 개발 엔진을 꼽았는데 이 자체 예. 개발 엔진이 왜 중요하며 이게 펄어비스만의 유일한 경쟁력인가요? 아,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게임 개발 엔진을 다른 데 걸 빌렸습니다. 근데 여기 펄어비스는 거무사막부터 자체 개발 엔진으로 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도 정작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게 되는 일단 가장 큰 이 디바이스가 휴대폰입니다. 모바일. 지금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구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고사양의 그래픽, 고사양 그리고 고용량의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이거를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부담 없이 문제 없이 잘 스무스하게 구현해야 되는데 이 엔진이 바로 이 펄어비스가 보유한 자체 엔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대가 더욱 많이 열릴수록 이 펄어비스의 엔진을 활용해서 이 메타버스를 관련된 걸 개발하자는 그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외주가 아닌 앞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로서 이 펄어비스의 신규 개발 그 자체 엔진을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된 거를 개발하는 그런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기대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유일한 장점이란 게 아니라 게임사 대비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향후 출시될 게임들의 그 장르랑 이런 걸 비교하면 해외 유사 게임 업체, 이 비슷한 게임 업체들이 어떤 회사가 있고 그런 회사들의 네. 게임이 한 연간 매출액은 한 어느 정도 이 비교 가능한 종목군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도깨비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일단 도깨비랑 비슷한 게 일단 로블록스인데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100% 이게 비교 가능한 건 솔직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그 로블록스 관련된 게임 좀 보시면 되는데 제 예상에는 아마 도깨비가 출시되면은 지금 로블록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아마 로블록스보다도 더 좋은 반응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굳이 뭐 꼭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중국 현지의 게임들의 퀄리티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매출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글쎄요. 그러니까 전 좀 일단 그 뭐 물론 국내 경쟁사들도 있지만 특히 중국 현지 업체들의 그런 로컬 게임의 퀄리티가 높아진 상황에서 좀 그쪽을 조금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도깨비, 붉은 사막, 플랜 8까지 출시가 되면 상당히 실적이 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회사 가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몇 년 전에 펄어비스가 상장됐을 때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뭐였냐면은 검은 사막이 좋은 건 알겠는데 원 IP 아니냐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물론 그 유럽 게임회사 인수해서 2부 IP도 했지만 그거는 좀 이제 그 검은 사막에 하나에 의존하는 아쉬움을 떨쳐내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붉은 사막이 출시되고 또 도깨비가 되고 플랜 A 등등 이렇게 계획대로 잘해서 흥행이 잘 되고 거기에다 무엇보다 그 메타버스 시대가 열려서 여기 자체 엔진을 비롯한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된다면 저는 지금의 그 펄어비스 시총 대비
최소한 3배 이상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고 남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펄어비스 주가가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84,4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규 대표님. 네. 아, 오늘 10월 첫 거래이지 않습니까? 그냥 네.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0월의 장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일단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앞으로 남은 리스크가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남았고 어제 이제 미국장 보시면은 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소매업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 중국의 전력난 이슈까지 겹치면서 글로벌리 공급망 이슈가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현재 시장 대응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구간인 것 같고요. 향후에는 좀 더 실적 기반한 업체들 위주로 좀 관심을 높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펄어비스를 보고 저 대표님의 뷰를 듣지 못했는데 네.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펄어비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 자체 개발 엔진에 대해서 연구원님이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게임의 퀄리티를 따지고 보면 사실 NC소프트의 게임 퀄리티를 뛰어넘는 그 게임의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게임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높은 회사고 이 게임 출시가 계속 연기되는 것도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제일 경쟁력이 높은 회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